안녕하세요. 주연 캘리그라피입니다. 5월이 시작됐는데요. 5월에는 정말 여러 행사가 많지요. 가족들이 모이는 날도 많으실 거고요. 캘리그라피를 하고 계시다면 손글씨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세 번 집을 4월에 첫 출간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이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인쇄해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문해주시면 되도록 빠른 배송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영상은요, 두 글자 단어를 기본으로 쓰고 또 어떻게 회계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다르게 써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글자 꽃담이 있죠? 꽃담이 뭘까 아마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요, 순 우리말로 아름다운 무늬를 놓은 담이란 뜻이래요. 네. 순 우리말 찾다 보니까, 아,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네. 한번 꽃담을 써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꽃자를 한번 그냥, 써볼게요. 꽃. 담자 옆에 쓸 때 너무 멀리 쓰지 않도록.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단어라는 것은 두 글자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붙어 있다라는 느낌으로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첫 글자 쓴 획에 연결해서 이렇게 바로 붙어서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습하다 보면 좀 늘게 되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 떨어진 느낌보다는 이어진 느낌으로 써주시고, 굵기도 이어지게 조금 다르게 쓰지 마시고 같은 느낌으로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게, 꽃담이란 단어로 보일 수 있게 써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꽃담 이렇게 써봤고요. 획을 조금 더 변화 있게 쓰겠다 싶으면 꽃자를 조금 더 다르게 해볼게요. 꽃. 담자가 여기에 어울리게 써야 되는데요. 옆에 잘 오도록 쓰고요. 살짝 담자에서도 공간이 멀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획을 옆으로 미음자를 가까이 붙여봤어요. 자, 다르게도 써볼게요. 또 꽃자가 위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변화는 거의 꽃자에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담자, 담의 느낌도 살짝 밑으로, 높낮이도 다르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는 길어 보이는 글자, 얘는 좀 짧게 보이는 글자, 이렇게 섞어도 변화 있게 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요. 꽃자는 획을 많이 변화시키는 부분이 쌍기역자일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조금 늘어뜨려서 쓰거나, 네, 이렇게. 그러면 방향을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주거나, 여기 획이 좀 늘어나거나, 여기서 치읓은 길이를 더 길게 가거나, 또 밑으로 내릴 수 있거나, 여러 변화가 많죠. 그래서 꽃자가, 어렵기도 하지만 익혀두시면, 다양하게, 또 디자인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글자죠. 네,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겨울이라는 단어는 많이 써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겨울자도 한번 기본으로 먼저 써보고요. 자, 겨, 울자 바로 가까이.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공간이 비어 보이지 않도록 바로 옆으로 붙어서 왔죠. 네, 이렇게 해주고 굵기도 이어서 같은 굵기로 써주면 덩어리감이 나오면서 단어로 보일 거예요. 자, 얘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써볼 수 있는데요. 보통 겨울에서 획을 길게 올려서 쓰기도 해요. 이렇게 반대죠. 아까 밑에 좀 내린 것보다는 올려서 획을 그었고요. 얘는 조금 내려왔죠. 그 다음에 울자는 여기 어울리게 쓸 건데요.
저는 여기 옆에 붙어서 살짝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네. 이렇게 획만 조금 다르게 써도 느낌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도 써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획을 조금 더 길게 해본다 그러면 아까 썼던 것보다 더 길게 내려서 울자가 조금 더 올라가고요. 리을의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획이 이렇게 변하고 얘는 리을을 이런 식으로 빼줘도 되겠죠. 얘는 아까 이렇게. 자, 기본이 되는 것들을 조금 더 익혀두시면 좋고요. 여기 글자에서 조금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 고민해 보시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항상 획이 너무 과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적당한 정도, 네, 그런 정도를 찾아서 변화 있게 써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오늘도 한번 써볼게요. 오늘이라는 글자. 자, 이렇게 이어서 오자 쓰고요. 늘자. 기본으로 쓴 글자.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자도 늘과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여기 획이 너무 길게 나오면 안 돼요. 오히려 뒤에 여긴 짧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올수 있게 늘 자가. 네,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여기가 너무 길게 나오면 두 글자가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네, 가까이 올수 있도록 획을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늘 자에서 변화를 조금 줄수 있겠죠. 오 자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늘 자는 여기서도 획을 조금 늘려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획을 연장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획을 늘려서. 그리고 여기 너무 가깝게 올려면, 여기 획을 끊어주고요. 뒤로. 항상 여백이 있는 쪽으로 늘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리을에서 살짝 변화 있게 써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맑음이란 글씨가 좀 어려우시죠? 여기서 말을 쓰시고 리을로 넘어갈 때 살짝 앞으로 좀 튀어나와도 괜찮겠죠? 그리고 기억을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으로. 자, 이때 너무 떨어지지 않게 이 안으로 다쏙 들어와야겠죠? 여기 앞으로 조금 튀어나와도 좋으니까 글씨는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요. 맑음. 이렇게 이어져 보이도록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다 써볼 수 없으니까요. 제가 그 다음 9페이지로 가서 당신이란 글자를 써볼게요. 당신에서도, 네, 이렇게 이어서, 신자가 어떻게 들어오면 좋을까 보이시죠? 여기 획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이렇게 오면 멀어지죠? 그래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서 써줘야지, 네, 가까이 쓸수 있죠.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그다음에 니은자가 이렇게 조금 더 들어와서 써주면 될것 같아요. 자, 별빛이라는 글자를 보면 획이 자음이 두개다 종성이 있어서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글씨죠. 자, 별빛이랑 가까이 한번. 네, 이렇게. 글씨 차이가 조금 나게 썼죠? 두개다 붙여서 쓰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조금 작아졌어요. 네, 이렇게 써도 단어로는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B자, 별자 조금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별에서는 리을을 조금 더 길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고요. 하나가 길면요. 옆에 오는 글자까지 길어지지 말고, 얘는 조금 더 넓게.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고요. 길이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별자가 다시 짧아지게 쓰면요. 빗자는 조금 더 강조해서 획을 약간 치우쳐서 변화 있게 방향을 틀어주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느낌으로 빠질 수 있게. 어떤 게더 덩어리감이 있고 더 보기 좋은지 뭐 여러 가지 써봐서 내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글씨로 주로 표현해도 좋겠죠?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엔 웃음자를 한번 써볼게요. 웃자. 웃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요. 두 개가 나란히 쓸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차이 나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에 시옷자 한번 이렇게 기본으로 써봤는데, 자, 다른 것도 한번 써볼게요. 자, 웃음. 웃음이 너무 똑같은 길이로 써서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는 웃자가 이렇게 나왔으면 음자 조금 더 길게 표현해도 되겠죠? 조금 올라가서 웃음 이렇게요. 조금 올라가서요. 또 앞에 게 조금 더 크게 써볼까요? 획을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좀 음낮이 조금 차이 나게 써볼 수 있겠고요. 앞에 획을 조금 더 길게 뽑아서 표현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다른 페이지에 있는 글씨 중에서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국화 한번 써볼게요. 크게 써 있는데요. 국화. 이어지게 쓰고 있죠? 딱 끊어서 쓰지 않고요. 이어질 수 있는 글씨는 이어서. 네. 항상 글씨 두 개의 단어가 쓰게 되면은 이렇게 한 글자는 길고 한 글자는 좀 짧다 이런 느낌. 받침이 있고 얘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 글씨에 중간 정도 올수 있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네모 박스라고 생각하면 긴 거, 작은 거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중간으로 맞춰서 쓰시면 돼요. 너무 내려오지 않게 쓰시고 여기서 조금 획을 길게 내리는 정도 변화 있게 쓸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획의 길이를 조금 더 다르게 본다라고 해서 글씨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안쪽으로 두 번째 글자가 잘올수 있는 것. 그리고 굵기를 조금 더 유지해 가면서 한 덩어리로 보일 수 있게 써주고, 그다음에 획의 변화로 조금 더 길게 뭐 다르게 써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역시나 여기도 국자를 조금 더 앞으로 빼서 쓸 수도 있어요. 자, 화자도 조금 더 변화 있게 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으로 쓸수 있는 글씨 많이 연습하시고요. 여기서 그 다음 단계에 조금 더 변화 있게 쓸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연습하시다 보면 조금 더 글씨 획이 자연스럽게 네, 유연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